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글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난주처럼 한번 쭉 영어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를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Alright, let's start. Joe Biden. Joe Biden is a US politician. Recently, he won the election against Donald Trump. Biden w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he once worked as Barack Obama's vice president. Many people say Biden is a leader who embraces many different minoritie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Many people also assume that Biden will cooperate with his neighboring countries, but Trump focused on how the US could benefit from them. 역시 정치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 봅시다. 이거 쉬운 거죠? Joe Biden is a US politician. Politician이란 거 과연 뭘까요? 한국어로 정치인.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olitician이라는 단어는 그 politic, 그거 정치? politics 아니면 politic? 그리고 여기 신이라고 하는 건 그거 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 바이든, 이렇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 Recently, he won the election against Donald Trump. 최근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 승리했다 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cently 라는 단어는 보통 뭐 최근으로 번역을 하는데 보통 recently 라는 단어는 보통 뭐 며칠 전에서 한 몇 주 전까지 그거 다 recently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election 선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election, 선거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우리 뭐 대통령 선거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대선거는 보통 4년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뭐 지방선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는 아마 대선거, 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겼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봅시다. Biden w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he once worked as Barack Obama's vice president.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Barack Obama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Barack Obama하고 조 바이든 같이 나오는 사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Joe Biden once worked as Barack Obama's vice president. 조 바이든은 Barack Obama의 부통령으로 일한 적이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29살 때부터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바이든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아마 여러분 너무 어려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우리 뭐 제가 알바를 하고 싶을 때 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알바를 신청한 후에 저는 바로 그 알바의 후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영어로 candidate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알바처럼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신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캠페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그 사람들을 candidate, 후보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민주당이라는 미국 정당의 후보였고, 사실 미국에서 두 개 정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Democratic Party, 민주당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상징은 바로 이 당나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은 공화당, The Republican Par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은 민주당의 후보였고, 그리고 올해 혹시 그 공화당의 후보 누구였는지, 네, 맞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이 이겼고 도널드 트럼프는 졌습니다. 오, 이거 참 긴 문장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Many people say Biden is a leader who embraces many different minoritie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그래서 혹시 사실 미국은 아주 아주 다양한 나라이거든요. 미국에서 온갖 인종 다 같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상이 다 이민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Italian American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한 조상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African Americans,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니면 Asian Americans,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한국인일 테지만 언젠가 미국에 이민 가게 된다면은 저에게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는 바로 Korean Americ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 태어난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갖게 되거든요. 시민권 법 때문에 온갖 나라에서 온 이민들이 다 미국에 모여 있고, 그리고 뭐 조상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minorities라고 했습니다. 그거 한국어로 소수민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뭐 온갖 인종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아프리카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한 많은 다른 소수민족, minorities를 포용하는 지도자라고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봅시다. Many people also assume that Biden will cooperate with his neighboring countries.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웃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 assume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추측한다 아니면 가정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아마 그러겠지? 라고 생각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 assu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cooperate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한국어로 협력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neighboring countries.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뭐 neighbor로 보시면은 좀 알아보기 더 쉽죠? 그 neighbor, 이 neighbor이라는 단어는 이웃으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neighbor가 좀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다 네이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뭐 지구라는 것이 사실 큰 아주 거대한 동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 여기 있고 이웃 나라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캐나다가 있고 여기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웃 나라, 그래서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랑 협력할 곳이라고 assume 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세계가 좀 많이 좁아지는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neighboring countries라고 할 때 보통 관계가 중요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는 뭐 사실 한국이 미국이랑 좀 많이 멀긴 하지만 좀 관계가 아주 긴밀히 아주 관계가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도 neighboring countries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But Trump focused on how the US could benefit from them. 그거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방금 말했듯이 바이든은 아마도 이웃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A lot of people assume that he will cooperat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은 어떠실까요? 트럼프는 사실 협력을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이 나라에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누구와 어떻게 될지는 who knows.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Joe Biden is a US politician. Recently, he won the election against Donald Trump. 이 사람. Biden w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And he once worked as Barack Obama's vice president. Many people say Biden is a leader who embraces many different minoritie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Many people also assume that Biden will cooperate with his neighboring countries. But Trump focused on how the US could benefit from them. 역시 정치 진짜 복잡하죠. 그래도 좀 미국 정치를 그리고 세계 정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안녕!